자, 인간거주랑 자연환경 어저께 했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저께 배웠어. 이거를 요번 중간고사 때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열대 기후는 뭐예요? 열대 우림은 뭐예요? 정글을 생각하면 되겠지? 정글의 법칙, 그지? 이것만 생각하면 둘다 뭐예요? 가장 추운 달이 18도가 넘어요. 그죠? 그러면 열대고. 거기에서 건기랑 우기가 구분이 되면 열대 사반하고, 뭐예요? 계속 비가 많이 오면, 그지? 열대 우림이 되는 거예요. 건조 기후는 남북이 20도랑 30도 일대가 되겠고요. 연 강수량 기준으로 해요. 건조 기후는 뭐로 한다고? 강수량으로. 그죠? 그래서 0부터 250까지는 사막 기후, 250에서 500까지는 스텝 기후, 두개 합해서 건조 기후라고 하고요. 온대 기후는 세 개예요, 세 개. 중위도 지역인데 온대 기후는 가장 추운 달이에요. 마이너스 3도 이상 나와야 돼요. 평균 기온이에요. 온대 계절풍, 온대 계절풍은 어디예요? 우리나라. 그죠? 지중해성 기후는 어디? 그리스, 이탈리아에 있는데 지중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여기가 지중해라고 그래요. 요 바다를.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 사이를 지중해라고 그래요. 여기 요 근처를 뭐라고 그래? 지중해성 기후. 그다음에 온대에서 서한 해양성 기후예요. 여기 영국, 프랑스, 독일 요쪽이 참 살기가 좋거든. 겨울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기만 온대 계절풍이 되면 여기가 우리나라 일본 어때요? 겨울에 대빵 춥죠. 난방 안 하면 얼어 죽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겨울에 난방을 안 해. 안 해. 겨울에 안 추워. 눈도 잘안 와. 물론 여기는 많이 오지, 위로 올라갈수록.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38선이잖아. 그지? 38선이잖아. 우리나라 대충 가운데 자르면. 맞죠? 맞아요? 선생님, 영국이 한참 위에 있는데요? 백두산보다 한참 위에 있는데요? 맞지? 근데 여기가 안 춥더라 이거지. 얼음도 안 얼어. 파리에 눈도 잘안 와. 안 와. 따뜻해서. 제주도에 눈안 오는 거랑 비슷한 원리야. 응?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서 따뜻한 난류가 흘러요. 따뜻한 난류가. 응? 따뜻한 난류가 흘러요.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편서풍하고 그저 해류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그다음 이 지중해성 기후가 여기지. 서안 해양성. 여기 서안 해양성이야. 서안. 서쪽이지. 대륙의 서쪽이잖아. 서쪽 해안이잖아요. 맞아? 이큰 대륙의 서쪽의 해안이라서 서안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온대 계절풍 기후라고 그래요. 알았죠? 온대 기후 세개 배웠어요. 그다음에 냉대 기후는 우리 연교차가 커요. 타이가라고 불리는 그런 침엽 수림이 있어요. 냉대는 온대의 기준인 가장 추운 달 마이너스 3도씨, 그지? 이하로 떨어지겠지, 물론. 그지? 또한 대에 뭐예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씨 미만인데 10도 이상이겠지? 요것과 요거 사이겠지? 맞아요? 따로 정리를 해야지. 그런 걸 정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런 걸 정리하는 매우 단순한 산림. 여기 수목의 종류가 어떠겠어요? 나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건데. 나무의 종류가 뭐예요? 거의 한 가지겠지. 맞아?
근데 정글 가면 어때? 베레벨 나무가 막 수백 가지가 섞여 있는 거잖아. 여기는 단순해요. 그냥 침이 없어. 다. 요거를 우리 뭐라 그래? 침엽스림 지대를 뭐라 그래? 타이가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타이가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냉대기후 중에서 침엽스림을 우리 뭐라 그래? 타이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한대기후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툰드라기후랑 빙설기후로 나눈다. 그 다음에 고산기후가 있다. 이런 걸 봤어요. 이중 살기 좋은 데는 온대랑 냉대인데, 냉대에서도 온대랑 가까운 지역이에요. 한대랑 가까운 데서 살기 좋겠어? 그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고산기후. 고산기후는 적도에서 높은 데, 그지? 적당한 온도, 그지? 거기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세계 대지형, 오늘 볼 거는 세계 대지형을 봅시다. 산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기 습곡산지, 신기 습곡산지예요. 고생대, 신생대에 형성이 됐대요. 그럼 고생대, 신생대를 쳐봅시다. 신생대는 약 6,500만 년전 백악기 말 공룡이 멸종한 이때부터 현재까지를 신생대라고 한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눈 거야. 뭐 고생대는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어디 있어? 그다음에 중생대는 이렇게 하면 약 2억 4천 500만. 신생대는 대충 약 6천 600만.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여기가 고생대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중생될 테고요. 여기서부터 이때까지가 신생대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잠시만요. 자, 이거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울 건데, 이때부터 이때 고생돼요. 되게 대빵 오래됐어요. 그죠? 고기 습곡산지는 고생대에 형성이 됐어요. 고기 습곡산지의 특징은 해발 고도가 낮아요. 그리고 경사가 완만해요. 그리고 신기 습곡산지는요, 해발 고도가 높고 험준해요. 험준한 건 우리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환태평양 조산대 볼까요? 태평양이잖아요. 그죠?
안데스랑 로키 이렇게 이어지죠. 히말라야, 그 다음에 어떻게 알프스 이렇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얘가 뭐라고? 신기 습곡 산지예요.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써 있어? 고기가 우랄 산맥 있죠?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산맥 있죠? 그 다음에 에팔레치아 산맥 있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있죠? 다 체크됐나요? 아틀라스 산맥 체크 안 되고 다 됐죠? 그죠? 이 정도는 외워줍시다. 한 가지만 외우면 되겠지? 뭐? 신기 습곡 산지를 외워줘야 되겠지? 로키, 안데스, 히말라야, 알프스를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주요 산맥이 이 러시아에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가운데 똑 자르는 거예요. 그지? 러시아 사람들이 주로 옛날에 여기에 많이 살았어요. 유럽 사람이잖아. 그지? 맞아? 우랄 산맥,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산맥, 아틀라스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이에요. 외워줍시다. 외워주는 거야. 응? 자, 뭐라고? 신기습곡산지가 뭐라고? 높아. 험준해. 고기습곡산지는 뭐라고? 안 높아. 완만해. 이거에 비해서는. 알았지? 그 다음에 고원은 뭐예요? 해발고도가 높으나 경사가 작고 평평한 지역이야. 뭐야? 다른 건 산맥은 이런 거라고 치면 고원은 뭐 어떤 거야? 끝없이 펼쳐진 거야. 이 동네가 다 넓어. 엄청 큰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고원. 그죠? 우리 유명한 고원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의 개마고원. 또 인도의 데칸고원. 여기 데칸고원이 어디예요? 그럼 다잘 모르겠어. 대충 이만큼 높대. 무지하게 높대. 알겠지? 고원. 그지? 평야는 종류가 침식을 받아서 된 침식 평야가 있고, 쌓여서 된 뭐가 있어요? 충적 평야가 있다. 깎여서 평야가 된 놈이 있고, 쌓여서 된 평야가 있다. 평야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 대평원이 있고, 미국의 중앙평원이 있고, 중국에는 화남 평야가 있습니다. 화남 평야. 미국의 대평원은 대충 이 가운데, 캐나다랑, 그지? 맞아요? 이 가운데 있다만큼을 뭐라 그래요? 우리? 그냥? 미국의 대평원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 다음에 화남 평야는 원장님 블로그에 있었는데 그 사진 올려놨는데 쪽에다가 옛날에 올렸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루해도 참고 계세요. 내가 한 방에 모아서 올렸던 찾고 말 테다.
그냥 내가 올려놓은 걸뭐 찾겠네요. 중국을 둥베이, 화북, 화남, 화중 뭐 이렇게 나누는데요. 지도가 나오겠죠. 중국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지금 화남평야라고 했죠? 그죠? 화남평야면요. 중국의 큰 강은 어떻게 볼수 있어요? 우리 역사 시간에 5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 랴오강 있죠? 황하강이 흘러요. 양쯔강이 흘러요. 창장강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외워야 돼? 창장강이야. 그 다음에 주장강이 있어요. 주장강이 있어요. 이 강으로 나눈 것 같지 않죠? 산맥으로 나눈 것 같죠? 요 난닝산맥 밑쪽을 화남평야, 그 양쯔강 이요 산맥과 요 산맥 사이를 우리 뭐라 그래요? 화중, 그 다음에 화북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북, 중, 남으로 나눴네요. 그죠? 이쪽 우리나라 위쪽은 둥베이라고 했고, 그지? 대충 어디에 화남평야가 주장강 있는 이쪽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화남평야라고 합니다. 대충 요 밑에, 그지? 여긴 화중, 화북, 둥베이, 그지? 맞죠? 봤어요. 저 사진을 찾는데 저게 안 나왔었어. 그래서, 평야를 봤어요. 하천은, 하천은 지금 차근차근 할게요. 하천 여기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외울 순 없고, 조금 아까 중국에 있는 거 보고 외우랄 때 확실히 외워줘야 돼. 알았지? 외우랄 때. 일단 큰 강은 뭐 있어? 아마존강 있죠? 그 다음에 콩고강 있죠? 나일강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갠지스, 인더스강 있고요. 갠지스강 있어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있고요, 유프라테스강 있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원장님은 이렇게 외워요. 요강 외우기 힘들 거거든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으트가 될 거예요. 인도에 있는 거는 인더스강, 갠지스강 이렇게 될 거예요. 으크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요쪽에 흐르는 거 뭐예요?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돼요. 이응이 먼저 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알았지? 쉽지? 이응이 좌측에 옵니다. 이게 헷갈리는 강이에요. 알았지? 이렇게 보고 강도 봤어요. 그 다음에 하천, 우리 평야,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은 땅이, 이게 좋은 땅이 있으면 좋겠지. 왜? 농사 짓기 좋잖아. 목축에도 유리하고 교통도 좋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하천 지역에 있으면, 우리 강가에 살면 뭐가 좋아? 물이 있으니까. 하천이 넘치면 비옥한 토양이 생겨서 농사 짓기 좋잖아. 그죠? 해안 지역은 왜 좋아? 교통이 편리하니까. 그지? 교통이 편리하니까. 무역도 잘 되지? 거기다가 공장 지면 좋은 건 장점이 많잖아요. 무역하고 공업에 아주 좋을 거야. 그래서 인간 거주에 편리한 기후를 봤었고요. 그죠?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형을 봤어요. 어디? 평야, 하천, 해안 지역이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온대냉대 고산 기후가 좋다. 우리 지금 자연환경을 배우는 거고, 지형하고 기후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자, 일단은 요거는 일단 끄고.